토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요, 손만 살짝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데뷔한 신인인데 멤버들의 앨범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MCND의 이야기를 대중분들에게 음악으로 어떻게 하면 더 전달을 잘 할 수 있을까를 신경을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MCND 멤버들이 직접 작사에도 참여하고 제가 작곡에도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MCND만의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앨범도 MCND만의 색으로 가득 채운 트랙들로 많이 담아져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네, 데뷔 축하드리고요. 좀 모두를 얼려버리겠다고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셨는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건지, 또 데뷔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 질문이 있다면 좀 선배 그룹 틴탑이나 오디션은 좀 데뷔를 앞두고 있는 MCND에게 좀 어떠한 조언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모두를 얼려버리겠다는 저희 당장 후보는요, 긴 연습 시간도 있고요, 저희 서로 다섯 명을 굉장히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틴탑 선배님들이나 업데이션 선배님들이 저희 데뷔를 앞두고 정말 긍정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저희한테 뮤비 촬영장에 오셔서 진혁 선배님은 응원도 해주셨고요, 항상 저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올해 한 해 MCND의 목표까지. 네, 올 한 해 MCND의 목표는 저희 막내 윙군이 대답해 줄 겁니다. 네,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대중분들께 저희 MCND를 떠올렸을 때 무대를 잘하는 친구들, 무대에서 잘 노는 친구들이라는 인상이 박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혹시 다른? 요즘 데뷔하는 그룹들도 많고 가요계 아이돌이 많은데 MCND만의 차별받는 매력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 씨랑 민재 씨랑 희준 씨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인데 그런 프로그램 경험이 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차별 좀 먼저 제가 대답을 하고 나서 네네네 해주세요. 네, 저희 MCND만의 차별점 이라기보다는 모든 아티스트 분들이 무대 위에서 후회 없이 재밌게 놀고 또 후회 없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내려오시잖아요. 그 모습이 저희 MCND도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타이틀곡 아이스 에이지라는 곡 안에서 유닛 무대, 또 개개인의 솔로 파트, 또 MCND 다섯 명 전체의 군무까지 한 곡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도 MCND만의 차별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재, 휘준, 준혁 씨. 저희가 SBS 더 팬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네. 거기서 이제 카메라를 보는 법도 배우고, 카메라에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표정도 잘 연습할 수 있었고, 또 그 선배님들한테 좋은 조언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또 맞습니다. 방송에서 방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나갈 때 좀 더 카메라를 보는 법을 많이 배운 것 같고요. 또 지금 무대에서나 이런 떨림도 더 팬에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무대의 떨림. 맞습니다. 우리 윈? 윈곤? 저요? 네. 저는 많은 걸 배웠지만 제일 크게 배운 건 무대를 좀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좀 더 프로가 되는 과정을 밟아왔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까 그 작사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어서요. 좀 작사할 때 담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가사도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좀 얻고 싶은 수식어랑 반응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작사를 하면서 일단 저희 MCND가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확고하게 정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MCND의 가사 중에 제일 좋은 파트 한 두 가지 정도를 뽑는다면 비꾼 파트에 구미가 당긴 남 들어와 친구들 끌어와 어서 와 그거 있어요. 한번 불러주실래요? 구미가 당긴 남 들어와 친구들 끌어와 어서 와. 네,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저희 함께 놀아달라 라는 메시지가 가장 크고요. 또 저희 MCND가
네, 무대 위에서 네. 네, 저희 MGND가 무대에서 즐기고 싶다, 또 우리와 함께 놀아달라 라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 수식어 부분, 네네네, 수식어 부분, 먹고 싶은 수식어, 무대 위 악동들, 무대 위에서 네. 잘 노는 친구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무대 위에서 마찬가지로 잘 노는 악동들, 단정 매력이 가득한 그런 아이돌, 퍼포먼스 맛집 그런 수식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맛집 같은 수식어가 생겼다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음악방송이 무관중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팬들 만나기가 힘들 텐데 데뷔 무대를 직접 못 봐서 아쉬워할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도 오늘 쇼케이스도 그렇고 관객이 없이 진행을 하고 또 앞으로의 활동에도 음악방송에 관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저희 아티스트와 팬분들의 걱정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워도 저희의 무대로서, 방송으로서 후회 없는 무대를 꾸미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는 기자님께서는요, 살짝 손만 들어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될 텐데 혹시 출연하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이 각자마다 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을 쓰거나 뛰어다닐 수 있는 액티비티한 예능 프로그램이나 무대 경연을 할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출연하고 싶고 또 아는 형님, 뭐 런닝맨, 킹덤 같은, 아니 퀸덤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는 기자님께서는 손 한번 살짝 들어주시고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타이틀, 우리 아이스에이지의 무대를 만나볼 시간이죠. 우리 멤버분들은 예,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 타이틀곡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둘, 셋, 감사합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